흙이 던져졌네요, 흙이. 기부를 저장하고요. 갑타고 20, 갑타고 40.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카타고 20블럭이 넘어가면, 20블럭, 30블럭, 40블럭은 실력이 거의 뭐, 종이 한장 차이라,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2 카타고 20블럭입니다. 100 위주로 보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보고 그 다음 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3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정석은 거의 매판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33 들어가고 똑같은 정석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리즈로 보고 있는 게 카타고 20블럭입니다. 카타고 20블럭은 이쪽을 가라고 그러네요. 이 자리, 뭐, 제가 최근에 방송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모양에서는 이 자리가 워낙 좋답니다. 이 자리는 33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리는 먼저 하나 띄워놓고 바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보통 이렇게 나를 때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 변화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판은 조금 바뀌었네요. 먼저 눈목자로 띄고 귀를 한번 파주고 협공하고요. 아, 여기서도 뭐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냥 뭐 갖다 붙이는 수도 있었고요. 오늘은 협공하고 쭉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빠지고. 이런 자리에서 빠지는 게 좋답니다. 제가 하수 감각은 이렇게 뭐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좋지 않은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아, 이 모양이 아주 안 좋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다 몰린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빠지는 게 좋다고 보네요. 아, 이렇게 씌우고 붙이고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강력하게 끊었습니다. 끊고 싸웠는데 나가고 여기서 이제 이 중앙을 공격하기 위한 백의 작전이죠. 하나 붙여놓고요.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받았을 때 중앙을 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이거 여기서 이 백이 젖힌 게좀 한가한 수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았죠.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패를 걸었죠. 배를 걸어가지고 배싸움을 하다가 한참을 배싸움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백이 안 따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흑이 배를 해서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뭔가 아직 좀 뒷맛은 좀 있어 보이고요. 거꾸로 이제 중앙 흙을 다 잡자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뭐다 잡았어요 모양상. 그러니까 흙은 통으로 다 먹겠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게 좀 너무 좀 과한 수가 아닌가.
제가 땄으면은 글쎄요 한이 정도만 찍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약간만 늦춰가지고 그죠? 한이 자리라던가 아니면 이 자리라던가 약간만 늦춰받았으면 이 돌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키우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붙이고 이렇게 여기서 수가 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그래프 보시죠? 거의 5대5입니다. 거의 5대5. 제가 추천한 수, 이 자리. 이 자리가 부족하나요? 떨어지네요. 막으면. 막으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런 자리는. 이 자리. 집이 좀 부족한가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막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좀 갖다 붙이는 수가 있네요. 올라가면, 젖히면,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잡는다 이렇게 하면 아니 따버리죠 따야 되면 이렇게 팔아버리고 이렇게 똑같죠 팔아버리고 사는 것도 멋지게 사네요 저는 이렇게 그냥 밀어서 이렇게 살면 이게 후순데 이렇게 붙이면 흙이 손대지 않는 이상은 선수로 산다 이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바둑이 안 되죠. 손 빼고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 자리를 찝어야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찝으면 단수 치고 이음을 갖다 붙이면 똑같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뭐 바로 따서 살아 버리니까요 마지막 뭐 끊어서 술을 한번 내보려 했는데 사는 방법 없었을까요? 여기 이제 추천수 몇 수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선수니까 따겠죠. 이렇게 하나 하고 이어주고 나가면 백이 잡고, 흙이 맞고. 그럼 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아, 살기는 사는데. 사는 수는 있네요. 대신에 백이 젖히면, 이렇게 돌려쳐서. 백이 살아가네요. 이렇게 해도 집 차이가 많이 나네요. 27집이나 차이 나네요. 사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나요? 똑같네요,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바둑이 많이 불리했네요. 아, 이게 살아가도, 살아가도 집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은 카타고 20블럭의 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봐도